캐시.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들 잘 계시나요? 많이 좌절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니 우리 광복을 한 나라잖아요. 네, 독립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잘 한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싶기는 한데 당장 너무 힘들죠? 이런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제 정책들이 있어서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많은 정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두 가지를 제가 꼽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요즘 같은 시국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트 두 개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주주님들, 물 중에 가장 맛있는 물이 무엇일까요? 정말 꿀맛인 물이 무엇일까요? 목마를 때 먹는 시원한 물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단비와 같은 그런 시원한 물과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캐시! 현금이죠. 캐시. 현금이 최고죠.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드신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장사는 안 돼도 임대료 혹은 뭐 인건비 이런 거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가게를 안 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월 70만 원이요. 두 달간이니까 140만 원이죠. 70만 원을 현금, 캐시로 지원을 합니다. 네, 짱이죠. 캐시로 줍니다. 현금으로 줘요. 그래서 너무 좋은 혜택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됩니다. 서울 사람 아니어도 돼요. 저는 저기 경기도 샀는데요. 괜찮아요. 소재지가 서울이면 받으실 수 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연매출 2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 2억 원 미만이신 분들이 대상이세요. 그러면은 나도 일단 개인 사업자 내고 이거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 수 있지만 안 됩니다. 2020년도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이 된 업체여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지원 제외 업체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서 살펴봐주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에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무조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도와주는 생존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타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아까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번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데요. 어떤 정책이냐면 무급휴가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가 되거나 혹은 뭐 무증상자이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근데 아이가 많이 어려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유치원 휴원이나 학교 휴교나 혹은 계약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그런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무급휴가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만 원에 계산해가지고 5일까지, 즉 25만 원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5일이 아니라 열흘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원금은 총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무급휴가를 이렇게 열흘 동안 주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쁘지 않은 회사는 오케이 땡큐 하고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녀들의 나이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뭐 이런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 앞가림을 조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여겨져가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헐, 저희는 3학년인데요. 올해 3학년 됐는데요 하는 경우, 온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계약 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68개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정책 중에서는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68개나 있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68개에서 2개 빼면 66개. 나머지 66개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저는 요 2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정책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2개의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코로나19 서울시 생활정보 홈페이지예요.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디겠어요? 당연히 생활경제지원 탭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서울시 내에 있는 다양한 코로나 관련 경제지원 정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얘가 숲이라면은 나는 이거 다 살펴볼 시간 없고요. 저는 그냥 콕 집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알아보고 싶은데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거 다 일일이 보고 있어요. 조건도 까다로운데, 그죠?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이트가 있어요. 5월 14일날 처음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얘예요, 얘. 근데 여기는요, 모든 긴급지원제도와 예상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지원금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짱이죠? 5월 14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니즈가 반영이 된 거겠죠? 좋아요. 개인과 사업자로 나누어져 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건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딱 확인을 눌러주시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딱 결론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많이 힘들지만 이런 정책이 있어서, 지원이 있어서 뭔가 세금 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세금 받으면은 나라에 해가 되는 거 아니냐, 국가 재정 바닥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셔서 혹시 안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전 세계가 빚더미예요. 전 세계 정부가 빚더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탈출구는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내 총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빚 비율, 재정 적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아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과거 9월 기준 자료일 텐데, 작년 9월 기준 자료일 텐데, 지금 뭐 재정정책 펼치더라도 GDP 대비 40% 수준일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 과거 자료니까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260%가 넘어갔어요. 네, 근데 미국도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국가 GDP 대비 부채 수준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지난번에 라방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맨큐의 경제계 맨큐 아저씨요. 자, 맨큐 아저씨요. 맨큐의 경제학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계시죠? 아직 살아계십니다. 맨큐 아저씨도 보수적인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 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만큼 지금 사태는 이런 현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태예요. 그리고 한국은 다행히 다른 나라 대비해가지고 국가 재정 상태도 좋은 상태고요.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금 만약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년, 내후년 돼가지고 한 몇 년 뒤에 그때 그랬었는데, 내 때는 그랬어 라고 말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국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시국을 잘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함께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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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는 의료진 덕분에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고리고리고리 두기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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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는 국민들 덕분에 승리한다 덕분에